장마가 끝나고 매일 폭염이 굉장한 날들입니다. 8월 초의 정원은 장마를 잘 이겨낸 꽃들과 이런 뜨거운 날에도 잘 피어있는 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 초 예쁘게 피어있는 정원의 꽃들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플록스는 장마 때는 좀 예쁘지 않았지만 장마가 끝나자마자 아주 활짝 피어서 예쁜 모습인데요. 이렇게 볼처럼 피는 모습은 마치 수국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얀색의 플록스와 분홍색의 플록스 그리고 조금 더 진한 분홍색의 플록스가 아주 한창입니다. 여름꽃으로 아주 훌륭한 제주 산비장이가 많이 피었습니다. 꽃색도 참 예쁘고 꽃 모양도 예쁜데요. 노지 월동도 잘하고 이렇게 뜨거운 날 잘 피어있는 여름꽃입니다. 길이를 좀 잘라준 가오라들도 요즘 한창입니다. 나비 같은 모양의 하얀색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서 하늘거리는 모습이 아주 예쁩니다. 화분에 심은 달리아와 이곳은 삽목했던 달리아인데 모두 꽃이 계속 잘 피고 있습니다. 달리아는 정말 기특한 꽃인데요. 여름에 강하고 예쁜 꽃들이 많이 그리고 가을까지 오래 피어서 아주 보기 좋은 꽃입니다. 옥시페탈룸도 꽃이 또 피기 시작하는데요. 하늘색을 닮은 꽃이 아주 시원해 보이는 노지월동은 못하지만 꽃이 오래 피어서 봄에 정원에 내놓고 가을까지 보고 있는 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안젤로니아도 꽃이 가을까지 오래 피는 여름에 강한 꽃이죠. 이것도 노지월동을 못해서 봄에 내어놓고 겨울 동안에는 실내 보관을 하는데 요즘 예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수꾼 가자니아들은 여름에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녹기도 하고 또 많이 죽기도 하는데요. 연한 노랑색의 수꾼 가자니아가 장마를 잘 이겨내고 다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노지월동은 잘하는 꽃이라고 하니까 겨울 잘 이겨내고 내년에도 예쁘게 피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만 심어놓으면 정원에서 매년 볼 수 있는 채송화인데요. 너무 흔해서 귀하게 대접을 받지는 못하는 꽃이지만 아주 꽃이 예쁘고 많이 피고 이 뜨거운 여름날 정원을 화사하게 해주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정원에 있는 채송화들은 처음 한번 심은 이후에 계속 씨가 떨어져서 자연발화를 해서 보고 있는 꽃들입니다. 색도 다양하고 요거는 꽃이지만 겹꽃도 있어서 채송화도 정원에서 아주 보기 좋은 꽃입니다. 정원 곳곳에 있는 채송화들이 아주 화사합니다. 노지월동은 하지 못하지만 아게라톰도 여름에 아주 잘 피어있는 꽃이죠. 흰색 아게라톰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서마 밑에 심어놓은 풍로초가 장마를 잘 이겨냈습니다. 잘 이겨내고 다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풍로초는 중부지역에서는 노지월동이 조금 보온을 필요로 하는데요. 저는 보온을 해서 올 겨울 노지월동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너무 잘 번져서 정원에서 키우기는 조금 까다로운 꽃인데요. 그래도 번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서 심어 놓으면 이렇게 예쁜 꽃들이 여름 내내 그리고 가을까지 피어 있습니다. 지금 핀 꽃은 아니지만 꽃잎에 색이 물이 들어서 또 다른 모습이 된 폴스타 향수국인데요. 이렇게 아주 멋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대를 잘라주지 않고 이렇게 꽃처럼 보고 있습니다. 정말 기특한 스토케시아이죠. 또 한 송이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봉우리 모양도 부풀어오른 풍선처럼 예쁜 도라지인데요. 꽃이 활짝 피었다가 약간 시든 모습입니다. 리아트리스도 꽃이 좀 오래 피죠. 꽃대가 길기 때문에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여름꽃입니다. 아직도 꽃이 계속 피고 있고 자연발한 1년생인 촛불 맨드라미가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한번 심어 놓으면 씨가 떨어져서 매년 올라오는 백이롱인데요. 백이롱도 이렇게 피었습니다. 글록시니아도 그늘에서 계속 꽃이 예쁘게 피고 있는데요. 정말 탐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쪽은 약간 시들었는데요. 시든 꽃대는 잘라주고 봉우리가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 또 봉우리가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늘에 심어 놓으면 정원에서도 예쁘게 볼 수 있는 글록시니아입니다. 글록시니아 한 포트에서 구근이 여러 개 나와서 봄에 여러 개의 구근을 여기저기 심었었는데요. 여기 화분에 심은 글록시니아도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우리는 이런 모습인데요. 꽃이 피면 겹으로 아주 풍성한 모습이 됩니다. 곰치꽃도 많이 피었네요. 이제 다 피었나 하면 또 봉우리가 올라와서 꽃이 피는 꽃지왕입니다. 여름 장마만 잘 견뎌내면 가을까지 예쁘게 볼 수 있는 페추니아들인데요. 장마를 잘 견디고 요즘 아주 꽃을 한창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저곳에 페추니아들이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심은 설악초도 잎이 마치 꽃처럼 예쁘고 이런 색이 여름에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요거는 1년생이기는 한데 씨가 떨어져서 매년 볼 수 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심었는데요. 잎이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요즘 겹삼잎국화가 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키가 아주 커서 기다리국화라고도 하고 외국에서 들어와서 서양국화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풍성한 모습으로 잘 피었습니다. 먹거리로도 훌륭한 더덕이지만 꽃으로도 훌륭한 더덕입니다. 요즘 꽃들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예쁜 모습입니다.
토종 분홍 바늘꽃도 아직까지 꽃이 피고 있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꽃을 볼 수가 있는 야생화입니다. 이렇게 여름이 시작될 무렵 정말 화려하게 피었던 벨가모 꽃들이 시들어서 꽃대들을 다 잘라주었었는데요. 다시 곁가지에서 봉우리들이 올라오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분홍색의 꽃이고 요건 붉은색의 꽃입니다. 여름꽃인 부처꽃도 하얀색과 분홍색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꽃이라 물가에 심어 놓으면 잘 자라는 여름꽃입니다. 키우기 아주 쉬우면서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버들 마피언초인데요. 계속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올해 심은 하스타타 버베나인데요. 시든 꽃대를 잘라주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꽃대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이 되었습니다. 꽃색도 참 예쁘고 꽃이 여러 개가 올라와서 마치 꼬리풀 같은 느낌의 꽃인데요. 노지 활동을 잘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형태로 자라는 목천이롱인데요. 목천이롱도 꽃이 계속 핍니다. 시든 꽃대는 잘라주고 있는데 꽃대들이 계속 올라오네요.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메자나무 루비스타도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습니다. 가장자리에 노란 테두리가 있는 매성이라 아담하게 자라는 메자나무입니다. 이 멋진 색깔의 꽃은 오늘 심은 꽃인데요. 요즘 화원에 보이기 시작하는 꽃으로 일단 노지월동을 잘한다고 해서 심었습니다. 하늘바라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꽃인데요. 이렇게 꽃의 색이 조금 다른데 꽃이 피면서 색도 변하고 월동도 잘해서 키우기도 수월한 꽃이라고 합니다. 작은 에키네시아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작은 루드베키아를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키우기 쉬운 꽃이라고 합니다. 그늘에서 아주 예쁘게 계속 피워주고 있는 겹인바첸스가 포기가 더 커지면서 꽃도 더 많이 피고 있습니다. 에스트란시아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꽂아놓은 것 같은 모양이어서 바늘 쿠션 꽃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늘에서 잘 자라는 여름꽃으로 잘라서 꽃병에 꽂아도 아주 예쁜 꽃입니다. 다시 피기 시작한 찔레 장미들도 요즘 아주 한창입니다. 분홍 겹찔레 장미와 빨간색의 찔레 장미, 꽃의 색이 변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겹찔레 장미입니다. 이 찔레 장미는 가지가 지금 여기 자라고 있는데요. 어떤 가지는 다른 가지들보다 툭 튀어나와서 굉장히 길게 자라는 가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지들은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그렇게 자랐던 가지를 잘라준 곳인데요. 잘라주게 되면 주변으로 여러 개의 가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게 볼 수 있고 키도 다른 가지들과 맞추어서 키울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길게 튀어나온 가지들은 잘라주면 또 가지가 더 많이 나와서 풍성해지고 또 찔레 장미들은 이렇게 나온 가지들 끝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꽃도 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은 아니지만 호스타와 히카라들도 그늘에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꽃과 정원지기가 모두 힘든 아주 뜨거운 날인데요. 그런 날에도 또 정원에는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서 오늘 그 꽃들을 쭉 둘러보았습니다.